슬림박스 안에가 은박이고요. 치수, 치약, 피규어 담아놓은 거 장난감, 그다음에 꽃제품, 제가 쓰는 그 텀블러, 포장 안 쓰는 포장지 안 쓰는 거, 그다음에 전에 만든 지점토 맞나? 아 그거 만들어 놓은 트레이. 이렇게 짠. 엄마의 책은 하루 종일 배고프게 굶어서 중독성이라도 해먹으려고 합니다. 저녁도 집에서 먹기가 좀 방해가 내려서 이루어졌어. 숙소하고 잘해가지고 그릇이랑 같이 오거든요. 그릇이 조금 더러워요. 닦아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어떻게 이 엄마 이게 겁나 웃겨. 날씨가 추워가지고 걱정으로서 어떻게 이거 안 했어. 그래도 양념 발랐는데 바르자마자 아니 추우니까 날씨가 추워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겨가지고 금방 붙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지 않아요? 뜨거우면 부으면 되긴 하는데 좀 끓여가지고 근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좀 웃기네요. 작은 오빠가 파스타 만들어줬어요. 일요일에 주말에 너무 좋다. 자고 일어나니까 일요일에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싫었고 너무 아프고 막 몸이 추출제 맞은 거 같고 그랬는데 맛있게 잘 먹어야지. 맛있겠다. 토마토 파스타 근데 너무 좋아해. 아파서 누워있다고 안 먹었는데 먹으려고 냄비에 넣어놨어요. 파스타인데 좀 식었거든요. 식은 거 데워 먹으려고. 근데 앞으로 뒤늦게 아프면 스트레스받아 그런 생일통이 요즘 안 심는 것도 심해졌는데 생일 요새 너무 너무 많이 먹어. 너무 오래 일주일 내내 먹는 것 같아. 생일통 봅시다. 먹읍시다. 달 것 같아서 물을 좀 부었어요. 바닥에 좀 탔죠? 저도 맛있게 먹을만 할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좀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물 부어서 좀 몽밍해서 맛있어. 일요일날 기분 안 좋고 몸도 안 좋았는데 좀 자고 일어나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만족스러워. 밤에 이따 또 해달라야지. 파스타는 역시 콜라죠. 새콜라도 좀 뜯었어요. 작은 병으로 짜잔. 제가 일요일날 몸이 아파서 자다가 일어나서 점심에 좀 대청소 아닌 대청소를 했어요. 일단은 제 전에 그 더러운 쓰레기 방에서 안 쓰던 담요를 꺼내왔고요. 이거는 이제 촬영할 때 소품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헬로키티 모양인데 엄청 오래된 담요거든요. 한 10년 됐을 거예요. 이 재질 자체가 부직포 같아요. 시나몬인가? 이 그려진 게 뭘까요? 마시마로인가? 뭘까 이게? 마시마로인가 봐요. 나는 토끼 헬로키티인 줄 알았는데 웃기다. 그리고 다이소에서 옛날에 샀던 유니콘 인형인데 품절대랑 떠서 이거 이제 제 품절대도 못 사는 거거든요. 오래된 유니콘 인형인데 원픽 좀 마음에 들었던 애기 때 샀던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때 샀던 인형이니까 이렇게 사온 거고 그거 사온 게 아니고 그 방에 처박이트가 갖고 왔고요. 그리고 제가 회사 다닐 때 진짜 아꼈던 당근 인형이에요. 퇴사하신 분이 주신 건데 아직도 갖고 있었다 방에다 처박아뒀다가 생각나서 꺼내봤고요. 그리고 사실 생각났다기보다는 찾아보니까 나왔어. 그리고 이 손에 지금 있는 상어 인형 이건 좀 최근 거예요. 그나마 최근 거 성인 돼서 산 건데 24살인가? 좀 몇 년 됐는데 이것도 버터웨인가에서 샀던 인형으로 알거든요. 제 기억으로 그쵸. 로고부터 버터 거 같은데 아 미니소구나. 죄송해요. 버터가 아니라 미니소에서 샀던 이 귀여운 아가이 상어 인형.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인형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거는 인형 통 좀 받치려고 플라스틱으로 된 그 탁자거든요. 좀 지저분하잖아요 위에가. 근데 이거를 왜 갖고 왔냐
이거 상을 펼쳐서 이 위에다가 인형 그거 올려놓고 아래층에다 발에 뻗으려고요. 왜냐면 이게 제 발이 자꾸 걸려갖고 막 다리를 제대로 뻗어댈 수가 없으니까 여기 위에다 올려놓고 자려고 갖고 왔습니다. 위에는 뭐 가리는 딱딱하면 되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갖고 왔고 제가 좀 생리 중이라 몸이 너무 안 좋거든요. 이두 연속으로 안 좋으면 안 되니까 일단 영상을 여기서 일단 끊어보고 청소를 좀 하겠습니다. 탁자 책방 위에 발이 안 걸리게 눌려놔서 좀 편하고 누웠을 때 인형도 보관할 겸발좀 뻗을 겸 폭신폭신하게 당근, 홍유, 상어, 안쓰는 알라딘 지니 옷 같은 거 입은 제가 입힌 거지만 국민형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발을 뻗고 잘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아, 얼마나 지저분하게 살면 내가 이렇게 다나. 펜타오는데 우유에다가 오늘은 핫초코 먹고 싶어가지고 방에 좀 처박혀 있었지만 유통기한이 길어가지고 괜찮아. 핫초코랑 몰티저스 비슷한 거. 근데 몰티저스 같은 거는 제가 살찔까봐 안 먹을 거고 여기다 올려놓고 제가 초콜릿은 강아지들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손이 안 닿게 올려두고 핫초코 우유에다 타먹으려고요 오늘. 그리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이고 이 정도면 좀 됐겠죠? 바구니랑 인형도 갖고 왔는데 이건 방에 있던 거예요. 여기 순간접착제도 갖고 왔거든요. 순간접착제는 제가 항상 필요한 건데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비싸거든요 이게. 은근 비싸. 3천원, 4천원씩 하는데 맨날 사야 되니까 남아있는 거 갖고 왔어요. 이거. 그래서 좀 다행이다 싶어서 좀 안심이 되고 너무 다행이고요. 바구니 여기 다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진짜 되는데 이 파란색 인형도 빼빼로 돼 있나요? 사면 같이 주던 우민형이거든요. 짱 귀여워. 외국 인형 같아. 여기 좀 밀어넣고 여기다 장식을 좀 합시다. 귀여워. 다른 인형도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겠다. 그쵸? 나름 깔끔하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바구니는요. 제가 더 간식을 담든 뭐 하든 해야 그러면 아이고 아까 여기 들어온 거 보여드려버렸네. 들어와 앉으면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위에 올려놨어요. 잠깐 동안 딴 거를 두든 뭐라든 생각을 좀 해보고 하든 치우든 말든 하겠습니다. 방에 점점 물건이 늘어나죠? 제가 그동안 안 치우고 살았던 증거입니다. 그래도 너무 귀여울걸? 머리가 이쁜 유니콘이는 여기 들어갔어요. 완전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에 치워야죠. 여기 유니콘. 전에 큰 거였는데 좀더 길고 큰 그림이었는데 곰팡이 앞에서 방에 처박아놨다가 전에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그래가지고 조금 짧게 남은 코팅한 손 코팅한 그림. 다음에 인형. 그리고 위에 인형 큰 여우 인형. 약간 어린 왕자에서 볼 법한 다이소 인형인데. 여우 인형까지 세팅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방에서 또 갖고 온 인형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차 마시려고 얼음 담아왔어요. 얼음컵. 그리고 일요일에 조금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 청소를 했는데 제 기억력이 지금 생리 중이랑 기억력이 안 좋아졌어요. 내가 뭘 꺼내왔는데 뭐 흘렸는지 방문 앞에 뭐 흘렸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근데 기억이 유일하게 나는 건 이거랑 갖고 왔어요. 아까 방에서 꺼내왔는데 꺼내오다가 바닥에 실수로 떨어뜨리고 깜빡했는데 지금 기억이 났어요. 뭐냐면 잠깐 살짝 심해 보이죠? 이게 뭘까요? 이거는 잠시만요. 쭉 나오는 마술사 토끼 인형. 마술사 부자에 토끼 인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형. 나는 아이고 화면이 잘안 담긴다. 1시 끄고 1시 끄고 조금 연기를 안녕. 아이고 화면이 조금 안 뜨거워. 안녕 나는 소금이라고 해. 소금이의 친구 귀염둥이 토끼. 나나단단단 단단단단단 슈슈 단단단단 안녕 안녕 귀엽죠? 짱 귀여우니 이 아이도 위에다가 올려줄게요. 떨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잘
뭔가 무서운데? 위에다 올려놓으니까. 아래다 줄까요? 이렇게? 귀여워. 토끼는요. 골라를 얼음에 동동. 맛있겠죠? 좀 마셔볼게. 맛있어. 그리고 저희 신랑이 궁금했어요, 저는. 좀 몸이 좀 텐션이 괜찮아진 게 몸이 좀 괜찮아져서 이게 제가 밥 인형 살 때 갖고 온 거라 하면 딸려온 거 약간 똥같이 생겼잖아요. 모양이 근데 구름이거든요. 날개다리 이거는 대체 어떨까 궁금해서 반짝이가 아니게 반짝반짝해요. 보면은 세모난 모양으로 이렇게 바깥에 있는 코팅이고 코팅이 막 반짝인 건가? 여튼 이게 되면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뜯어보면 식빵이에요, 식빵. 놀라지 마세요. 그다 뭐 하려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아, 귤을 먹으려 했나 보다, 참. 제가 에어프라이기에 귤을 좀 돌렸어요. 근데 이게 좀 잘 익었는지 아니면 너무 부어져 버린 건지는 몰라요. 이거, 그러면은, 짜자잔. 인형. 아니, 네, 인형. 아, 왜 이래, 정신 없어. 귤. 다 터졌어. 에어프라이기 너무 오래 돌렸는데 약간 바삭바삭하게 건조가 됐죠. 근데 안에 속이 안 익었어. 속이 너무 덜 익은 것 같아서 건조기에다가 좀 세워가지고 말릴까요? 좀 더? 아니면 좀더 돌려야 되나? 좀 탄 것 같아. 그래도 귤 냄새가 되게 좋아요. 구우는 귤 냄새. 안은 촉촉 겉은 바삭인데 저는 겉바삭촉보다 겉에도 딱딱하고 안에도 딱딱한 그런 귤을 좋아해가지고 조금 말려야 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말리냐? 열풍기, 저희는 온풍기가 있습니다. 온풍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바람 쐬면은 알아서 잘 익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못 참아가지고 바싹 마른 귤을 아무 못 먹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참고 있다가 자고 일어나서 먹든 해갖고 바싹 마른 귤을 먹어보고 싶어요. 제가 전에 그런 귤을 먹어봤는데 장판에 넣어갖고서 위에다 올려놓고 해갖고 많이 익어가지고 이렇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건조된 거는 제일 맛있어서 이번에는 좀 직방으로 뭐를 쐬서 건조를 시킨 다음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죠? 아유 힘들다 힘들. 아유 이 토끼 인형은 뭔가 두기가 조금 무섭겠다. 귀엽긴 한데 보면은 귀여워요. 되게 귀엽게 생겼어. 실제로 근데 귀엽게 생겼는데 눈빛이 뭔가 무섭게 생겼다고 그러네. 야 인형 반가워. 약간 ASMR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모자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보여. 모자 있는데 됐다. 이렇게 이 모자 인형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잘라버릴까 그냥. 이 마술사 토끼 용이라 좀 귀엽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굳이 모자가 없어도 귀여울 것 같거든요. 모자를 따로 떼내야 되나? 한번 떼어볼게요. 그게 나을 것 같다. 같이 있으니까 별로야. 근데 좀 비싸거든요. 이게 사실 싼 건 아니에요. 이 비싼 토끼를 모자에서 구출해보겠습니다. 토끼 모자에서 구출하기. 비싸지만 뒤로 후대하기. 그럼 정신 산만해.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렇게 손을 넣을 수 있어요. 이제 이 마술사 모자는 제 겁니다. 가운데가 뿅 뚫려버렸습니다. 이제 이 모자는 제 겁니다. 그리고 토끼를 저희로 구출해냈다. 나의 친구로 만들어버렸다. 다른 인형보다 잘라낸 거다. 좀 짧아. 손이 잘 보여요. 밑에 손이 보이는데 이 덮은 상태로 손가락을 끼워놓으면 새끼손가락을 쓰면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결국 토끼는 구출이 되었다. 마술사 모자에서 안녕. 너무 귀여워. 약간 무섭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화난 토끼 같아. 그래도 귀여워. 토끼 버치! 그 토끼는 나의 보관 안에 가버렸다. 무섭다. 꿀꿀렁한 느낌.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장난감에 뱀뱀 와요. 과연 무슨 소리 할까요? 과일을 딱딱딱 자르는 소리가 조금.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손에 묻으면 조금 슬픈. 아, 가방 조명이 잘 빛나는 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왜 안 나와? 나오라고. 나와! 나오라고! 서프라이즈 시리즈의 엔젤. 그러네, 이걸로 올렸던 거. 끌로.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와? 너무 쫄쫄해서 안 나와. 아,
내도 있고. 저번에 이렇게 봉투째로 누르는 걸 좋아해요. 스키시처럼 이렇게 누르는 걸 좋아하는데 안 갖고 누르게 되니까 꺼냈거든요. 약간 점토 느낌에 반짝이도 묻어있어. 반짝반짝해.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해. 반짝반짝하죠, 그쵸? 빨간색 점토. 이걸로 심장 모양을 만들면 재밌겠죠? 귀엽겠다. 심장 모양으로 만들어보고 해야겠어요. 이제 잘 보이죠? 반짝반짝 예뻐요. 모양이 안 예쁜 심장 완성. 보이지가 않아. 머리수처럼 안 보여. 저 지금 배터리 부족으로 플래시 터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름의 심장 모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름 예쁘죠? 이걸 어디다 쓸 거냐? 콘텐츠용으로 써볼까요? 재미있는 점토 만들기. 그리고 옆에는 꼬카. 아니 이렇게 두면 되잖아. 딱 맞잖아. 진작 이렇게 할걸. 내 심장의 색깔은 레드. 레드. 빛 안 보여서 못 보여드렸던 제대로 된 점토 심장 모양. 울룩함이 살아있지 않은 입체적이지 못한 허접한 심장. 피규어 장식장 위에 아스라들 바구니, 인형 바구니, 드림캐쳐, 그리고 또 새로운 인형 바구니 두 개, 원래 바느질통 위에 있던 자리에 올려두고 남은 자리를 간식으로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온풍기에 있던 귤은 너무 안 익어서 그냥 에어플레이에 다시 돌리기로 했어요. 뒤집어서 잘 안 익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키티랑 우루리 뿌리니는 겨울이 지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거고요. 겨울이라 추워서 바람막이 올려놓은 거고 초콜릿은 아직 안 먹을 거고요. 콜라는 아직 얼음이 많이 남았죠? 그리고 드디어 제가 단식골을 가져오면서 갑자기 업텐션이 된 이유? 토끼 도안 찾았다. 내가 만들어놓고 없어져서 못 찾고 있던 토끼 도안을 찾았다. 숨만 넣고 다시 반지하면 된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회사에 갖고 온 쉼인데 안쓰는 로즈골드 옛날에 방에서 써박혔던 거 갖고 오거든요. 로즈골드 스테이플러. 예뻐서 비싼데 사온 건 있었던 건데 엄청 오래돼서 안 썼었어요. 근데 제 방에서 쓴 용으로 사온 건데 아니 갖고 온 건데 제 방 청소하면서 근데 얼마 전에 갖고 왔는데 심 갖고 오기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아 살까 말까 하다가 회사에 많으니까 갖고 왔거든요. 근데 딱 맞게 다 갖고 와서 집에서 쓰려고 여기다 두고 어쨌든 저는 바느질을 해서 우리 토끼 도안으로 또 인형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딱 세 개 맞죠? 그리고 이거 제가 두 개 있는데 깜빡하고 여기다 붙일 생각이었는데 못 붙였거든요. 캐비닛처럼. 근데 나중에 뭐 캐비닛 장난감에 사든 하면은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잠깐 둔다고 하고 아니면 이따 붙일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니까. 여기 바구니에는 장갑이랑 목도리 들어있는 이 안을 같이 넣어줍시다. 손소독제도 있고 그리고 뒤에도 보면은 여기 아 맞다 여기 위에다가 인형 위에다가도 붙여줬거든요. 접착제로. 그래서 여기다가 고리를 해서 달 수도 있어요. 지각한테 달면 예쁘고 귀엽겠죠. 몸도 있으면 귀엽긴 할 텐데 얼굴만 있어. 귀엽죠? 제가 만든 키링이에요. 간식이 너무 쉽게 만들었어.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아니 이거 다 떨어졌다. 접착제로 나중에 붙이든가 해야지. 아니야 제대로 두면 돼요. 모양이 좀 이상해서. 근데 흘린 것도 접착제로 붙이면 흘린 모양대로 다 부착 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다. 좀 부서져 있긴 하지만 접착제로 붙이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고 말이 빠른 이유는 영상이 더 길어질까 봐. 이렇게 해서 바느질을 하고요. 솜도 넣고 솜은 전에 썼던 거 많이 남았어요. 아직 얘는 어딨던 거냐 저렇게 처박혀 있어서 갖고 온 건데 여기 또 있거든요. 통 바느질도 인형을 만들고 아이고 남았네. 그리고 바느질 합시다. 그래서 인형을 완성으로 토끼를 완성해보겠습니다. 얘는 진짜 토끼인형. 얘도 10년 전된 건데 엄청 오래된 인형이거든요. 학생 때산 건데 아직도 있어. 너무 귀여워. 나중에 ASMR 할 때 써야지. 이게 좋아요. 실이 조금 모자라서 다시 꿰맸고요. 솜을 채우고 바느질을 하면 됐는데 모양이 토끼띠 모양이죠? 내가 만들어 정말 잘 만들었군. 하지만 이 인형에 차이점이 있어요. 전에 만든 거는 그 천 뒤에 도안이 또 있었거든요.
약간 두툼해요. 근데 얘는 도안이 없이 일단 털 천만 있는 거예요. 겉 천만 있고 안에 천이 없어. 어쨌든 바느질도 열심히 해봅시다. 완성. 근데 손을 좀 잘라냈는데도 이렇게 톰이 막 튀어나와 있어요. 바느질을 열심히 했나 봐. 손을 좀 제거를 해주고요. 모양을 잡아줘야 되는데 노란 실이 좀 보여요. 잘못 묶인 자세로 묶어주고 가위로 잘라내면 됩니다. 가위로 싹도 화면에 잘 안 잡히지만 제가 열심히 손을 잘라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겉에 털도 가위로 잘라냅니다. 토끼귀 모양이 어딨는지 찾아봅시다. 토끼귀의 시점은 어디일까요?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위로 손을 잘라내고요. 다라다라따. 약간 곰인형처럼 되어버렸는데 위에도 속이 있어. 잘라내죠. 튀어나오고 삐져나온 점은 잘라내도 되거든요. 됐어. 다라라란 또 언제적 다시 따라라네. 다시 따라라란딴. 대체 언제까지 하는데. 아, 위에 손은 또 있어. 또 남아있어. 또 잘라냅시다. 화면에 안 보여서 답답하시죠 여러분. 하지만 이걸 보면서 자르기가 참 힘들거든요. 야, 잘라내기. 야부르르다. 바느질이 잘 안 된 건가? 왜 이렇게 안, 지금 솜이 튀어나온 것 같지? 바느질이 조금 안 됐나 봐요.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주주걸인데? 다시 하셔야겠는데요? 아, 이게 실이 좀 풀렸네. 아, 아깝다. 다시 바느질을 해야 될 것 같아. 이 부분만 하면 되니까 괜찮겠죠? 금방 할 거예요. 다시 합시다. 드디어 제가 다시 바느질을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솜이 튀어나온 부분을 번호로 뜯어줍시다. 손으로 잘 안 뜯기면 가위로 싹둑싹둑 해주세요. 싹둑싹둑. 아, 됐어. 아, 밤 드디어 완성. 긴 고난 끝에 완성. 근데 귀가 어디냐? 여기가 긴가 봐요. 내가 만들어 놓고도 잘 모르는 귀여운 토끼. 여기가 긴가 보다. 그쵸? 얼굴 귀. 눈만 붙이면 돼요. 제가 만들어준 이유는 눈을 달아 생명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일단. 잘라낸 털에 조금 잘라내고요. 싹둑싹둑. 싹둑싹둑. 다른 실은 전에 한번 만들었던 실이 또 여기 남아있네. 싹둑싹둑. 짠, 털 적당히 잘라줘야 되는 건 도면이 아니고요. 근데 전 도안이 없는 걸로 해서. 짜잔. 제가 완성했습니다. 미니 토끼까지. 눈을 붙여 완성하고요. 에어프라이기 줄이가 됐는지 해볼게요. 이렇게 줄을 오래 달랐더니 탔어요. 탄 부분은 잘라내고. 버리지 않고 우유에 타먹든 뭐 어떻게 해서 잘 먹을게요. 가짜 마른 거 넣고 싶었는데 그냥 까놓고 오래 놔두면 바로 자체 마르는데 구우면 구울수록 즙이 많이 나오는 게 귤인가 봅니다. 전 이제 깨달았어요. 제주도 주민분들 죄송합니다. 조롱이 아니고 귤을 많이 드셔보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리고 작은 귤이 손코팅한 거 잘라내서 다른 데 붙여볼게요. 전에 만들어줬던 인형 생각나서 꺼내왔거든요. 지금 너덜너덜해서 풍가자처럼 붙이면 되고 얘는 곰쥐 같은 곰, 얘는 털쥐 같은 곰. 이 부족한 자리에다 채워놓으려고 갖고 왔거든요. 접사대로 붙여도 되긴 하는데 빛나는 심장. 근데 굳이 뭐라 해야 되지? 여기 있는 걸 꺼낼 필요는 없이 그냥 쓰셔도 되지 않을까? 코카 때문에 자리 차지를 좀 하는구나. 코카를 여기 뒤로 빼주고, 일단은 몸을 만든 거를 넣어줍시다. 좀 안 어울리긴 하지만, 이상한 거. 그리고 손으로 만들었던 심장 모양. 여기다 토끼 잘 어울린다. 그리고 작은 곰인형은 또 여기다가 넣어줍시다. 그러면 곰돌이 세 마리 완성. 곰곰곰. 단추곰. 단추곰. 이게 좀 안 어울리는데 다른 바구니에 넣어볼까요? 아, 그 파일이랑 그 EV 있는 인형들다가 넣어두면 되겠다. 집어던진 인형. 월랑에는 툭 보이는 게 귀여워. 일단 얘부터 잘라냅시다. 짠! 우선 그림이 조금 삐뚤빼뚤해서 아깝지만 좀 잘랐고요. 시트지르파스 손코팅지도 조금 커서 잘라냈어요. 머리 아깝긴 하지만 잘라냈어요. 그래서 여기 남은 그리트라도 퍼즐처럼 옆에다 넣어줍시다. 지배도가 다시 들어오나봐요. 오, 떨어뜨려놔. 아, 끈적이는 이 부분들
챙긴데 안 쓰는 부분은 버리고 남은 부분 보관을 해야 되는데 하나가 어디 가는지 보이지 않네요. 수거하는 게 있을 텐데 어딘지 안 보여서 패스. 언제가 나오겠지 뭐. 귀찮이죠 저도. 남은 꽃띵지 아깝다. 이거 이거 바구니 접착제 없이 넣어줍시다.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귀엽죠? 옛날에 만든 거라 조금 허접하긴 합니다. 지금도 만들기 허접할 것 같긴 한데 색깔 실을 좀 다양하게 이용해서 까만색, 이거 갈색, 하얀색, 다음에 진한 갈색, 그다음 연한 갈색, 흰색 뭐 이렇게. 아 정신없어서 막 말을 이상하게 하네요. 이 머리카락 붙은 거 제일 싫어. 싫어. 바닥이 좀 더러운데 모르겠다. 일단 코팅지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게 마음이 좀 아프네. 들어있는데 베개 이 파일이랑 이불이 있는 바구니에 뒤에다가 넣어줍시다. 타고 있는 것처럼 파일이를 타고 있는 이불이를 옆에 거의 작게 모여있는 여기 있다니까 너무 귀엽다. 잘 어울리죠? 안에 먹는 게 마음에 듭니다. 쓰레기는 버리고 여기 쓰레기는 또 치워야 돼. 여기 더러워. 여기 안 더러워. 이거 너무 적나라하게 모든 걸 다 보여주는 유튜버. 하지만 주말에는 아파도 이렇게 할 일 할 건 하는 대견한 사람이라고 바빠 옮겨봅니다. 예전에 만든 인형인데 여기에는 마카로 그림을 그릴지 아니면 뭐 실로 꿰맬지 점토를 붙일지 고민 중이거든요. 여러분 투표를 받겠습니다. 커뮤니티든 영상이든 한번 올려볼게요. 가져온 거는 이제 눈 좀 만들어주려고. 불쌍하잖아. 그냥 안 맞는지 너무 오래됐어. 전투론을 붙여봅시다. 이제 인형에 전투론 할 거 다 했으니까 불쌍하게 잊지 말고 그리고 미니어처나 이런 것도 좀 집어넣고 집어넣어야 돼. 아 정신없다. 집어넣어. 벌써 집어넣어. 작은 미니어처 여기다 접시가 바구니 언제 다시 꺼내면 돼. 전투눈을 달아줍시다. 순간접착제로 붙이면 되니까 눈 색깔 잘 지정해서 예쁘게 붙여볼게요. 뿅. 일단은 아이고 접착제 붙은 것도 빼고요. 손에 묻은 건 찝찝한데 닦아내야 짓다가 접착제 뚜껑을 또 닫고 빠라바밤 인형의 눈에 붙였다. 이건 못 믿으시겠지만 미니 별인데요. 점토를 붙이면 진짜 크지도 않고 붙이는 색깔이 애매해서 일단은 놔두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만들든 뭐 부속품을 달든 꼬리로 만들든 인형 지가 되든 꼬리라는데 알아서 할 거고요. 말좀 그렇게 한 제가 좀 그렇게 했나? 그리고 얘는 토끼. 잃어버려서 고생했던 제일 고생 많이 했던 토끼인데 점토가 지금 눈이 짝짝이죠. 나름 우울한 귀여움이죠. 귀여워. 그리고 좀 잘라냈는데 이게 제가 인형을 만든 짜투리 천으로 만든 처음에가 이게 아니었어요. 이거거든요. 병아리인데 보라는 병아리 약간 좀 징그럽게 생겼죠 눈이. 그래도 짝눈 짝눈이 귀엽답니다. 그리고 약간 뱁새같이 생긴 그 약간 뽕뽕 튀어나온 날개 부분 같은 귀여움이 있어요. 나름 손메이드 핸드메이드의 귀여운 인형이 있다 감이 있다. 그래서 새랑 병아리랑 토끼 그리고 손맘 마지막으로 이제 인형품으로 그 파우치 이게 천이거든요. 파우치 천에 달려있던 폼폼이인데 눈을 달아줘가지고 예티처럼 하얀이래 하늘색 이렇게 해가지고 인형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완성. 빠밤 짜라짜란 짠 급조한 BGM 바라바라밤. 인형의 눈도 없는 거 하트 심장까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이 타버린 귤을 먹고 피곤함에처럼 꿀 좀 타서 먹을까? 우유에다 꿀 타서 귤이랑 같이 먹어야겠다. 그러면 귤을 넣고 컵에다 넣고요. 옮겨 담고요. 녹아내려 우유 줄 찐득찐득 우유를 타가지고 맛있게 냠냠해서 먹겠습니다. 이 집이 나와서 좀 더러워 보이죠? 괜찮아요. 귤은 짓누르면
집이 더 잘 나온답니다. 더러워 보이지만 아래 예뻐요. 아니 꽉 찼어 저기. 밤 탄 것만 좋지 않지만 탄 걸 덜어내고 우유와 함께 마시겠습니다. 콜라 남은 것도 좀 마시자. 홍수도 피곤하다. 아 맛있다. 오, 이 장미 떨어질 것 같은 것도 붙입시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또 이따 저녁 먹고 또 찍어야지. 빠밤. 귀여워. 침대 밭에 두는 게 더 예쁘긴 하지만 자꾸 아슬아슬 떨어질랑 말랑해서 아쉽지만 바구니 위에 올려놨습니다. 너희의 잠깐의 임시 자리야. 불만 있더라도 여기 있어. 그리고 장난감 고리 링 끼우는 거 완전 추억이죠. 이거 회사에서 갖고 온 건데 안 갖고 놀다가 몸이 좀 괜찮아지니까 심심해서. 고리 끼우는 거 은근 재밌어요. 왜 들어간답니다. 하나하나씩. 이거 완전 잘하는 분 유튜브 봤는데 귀여워. ASMR도 될 정도야. 이건 찍어서 올려봐야지. 귀여워. 길게 치느라 힘들었다. 이 장난감은 여기다가 붙이고 싶기도 하고 넣어둘려 했는데 깜빡하고 못 넣었어. 넣을 데가 없어. 근데 넣는다니까 표현이 이상한데 그냥 올려두자 했다는. 힘든데 목걸이도 쓰지 않아 아직. 나중에 인형 꾸며줄거야. 힘든데 빼빼로나 남은거나 먹자. 3개밖에 안 남았잖아. 파란거는 비닐 들어갔는데 들어갔나봐. 더러워. 여기다 올려서 접착제로 원래 그랬던 것처럼 가죽같이 붙여줄게. 3개래 뚝딱. 2개만 뚝딱 해서 클리어 해야겠다. 맛있어. 차라리 이게 더 ASMR인데? 토끼보다. 영상 오늘 많이 올려서 좋다. 어제 두 마리 최고야. 어제 그래도 10시가 안 됐잖아. 맘에 들어. 내가 만든 인형도 맘에 들어요. 귀여워. 아니야. 3주나 빠졌거든요? 3주나 빠져서 다 안 먹을 줄 알았어. 두 개만 먹었죠. 8개 남길 줄 알았어. 하지만 어림도 없지. 난 3개를 클리어했어. 저는 요거트 만들려다가 요거트가 없어서 못 만들어. 엄청 큰 거 많아요. 양이 많아요. 그리고 카메라 꺼내줬던 건데 키캡? 이거 스티커 두 개 붙여줬거든. 여기 통에다 붙이든가 해야겠다. 이거 음식통이니까 여기다 붙이자. 괜찮나서 손코팅 해준다 갖고 왔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밀봉기를 제가 방에서 갖고 왔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어디 날아가는지 안 보여요. 바구니에 뭐 담아놨는데 잃어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네. 저렴한 거라도. 그리고 이것도 갖고 오다가 시술 떨어뜨려서 다시 갖고 왔거든요. 땅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그 양념통인데 나 동네는 귀여울 것 같아서 갖고 오려고 했다가 떨어졌었나봐. 그래도 보면은 담아봅시다. 일단 코카 있는 자리를 빼내고 스트레스 볼이에요. 누르면 코 있는 쪽에 코카를 좀 두고 장식해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호방에 튀어올라가는데 스트레스 풀리진 않아. 손만 아파요. 비싸게 구성한 건데 때가 타서 때가 타고 좀 더럽죠? 이렇게 해서 꾸며주기 완성했고 코카도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미니랜드 여기다 둡시다. 아이고 아 장식이 맞지 않아. 여기다 바구니에 둘까요? 아니, 너 이렇게 꾸며주기라도 해라. 뭔가 좀 불쌍하다. 버림받은 것 같아. 여기다 이렇게 타버린 거 건져내고 불하고 즙하고 섞어서 우유로 마시겠습니다. 우유가 아깝다고요? 괜찮아요. 좀 버려내고 컵에 따라 마시면 된답니다. 라면은 초콜릿이랑 같이 먹으면 돼요. 집에 우유가 좀 남아서 그래도 괜찮답니다. 우선은 집을 좀 버립시다. 귤도 조금 따라내고요. 우유를 넣어서 먹어볼까요? 엄청 신맛 날 것 같고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실험정식. 색깔 다 노란 거 봐. 아직 우유가 많이 남았거든요. 잠가서 짠. 이만큼 우유가 남았습니다. 나중에 초콜릿이랑 같이 먹어야지. 오늘 몸이 안 좋으니까 이거 나중에 세고 귤로 눈부신을 좀 합시다. 먹는 거 귤은 또 우유하다 나중에 먹으면 되니까. 색깔 우려나는 거 봐. 얼음이랑 같이 먹었으면 맛있었을 텐데. 얼음을 좀 갖고 와야 되나? 아니야 시원하니까 괜찮겠죠? 맛없으면 꿀이나 타먹으면 되니까 뭐. 솔직히 꿀이 사기예요.
음료 중에는 치트키다. 치트키TV 광고 아닙니다. 개뜬거 없어. 뭐 먼저 먹어볼까요? 색깔이 별로죠. 생각보다 맛있어. 나 좀 써요. 그럼 맛은 괜찮다. 좀 타서 쓰다. 이거 맛있어. 근데 국은 둘만 나 은근 맛있어요. 꿀 좀 타서 먹읍시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달아. 솔직히 꿀은 사기야. 어느 음료에다가 다 맛있어. 석석 쉐킷. 야 쉐킷. 먹어볼게. 맛있다. 결론 꿀을 넣으면 다 사기다. 맛있어요 최고. 못 참고 얼음을 가져와 버렸지. 아니 근데 맛은 있는데 시원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색깔이 극혐이긴 하거든요. 덩어리져가지고 극혐이긴 한데 그래도 맛은 있다. 희한해. 자연이 준 선물이에요 여러분. 좀 모자라면은 어? 물이 모자라면 우유도 타먹고 귤이 우유를 먹어버렸다. 그래도 맛은 있다. 우유를 조금씩 타먹으면 돼요. 맛있어요. 고기가 극혐이 오르지. 아, 요양을 했을 때 이제 영상 나올 거는 얼음 있는 게 안 나오거든요. 얼음 있는 것까지 한번 먹어보려고. 우유도 땁시다. 몸이 아파가지고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여러분 겨울에는 겨울에는 지금 귤이 최고다. 이거면 이제 다른 특산품 판매하시는 분한테 몰매를 맞으려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 영상 보는 사람 많이 없다. 그래도 있긴 있어. 행복하고 다행이다. 우유의 비중을 많이 타서 귤을 섞어주고요. 덩어리 진 귤을 원형화가 또 탈접시대 갑자기 급사투리 이렇게 섞어주면은 섞어찌개로 먹어주면 맛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맛있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다니까요. 그럼 고기 극혐이라고 했지. 먹어볼게요 진짜로. 나쁘지 않아 진짜로. 역시 꿀이네. 꿀을 타서 그런가? 맛있어요. 덩어리 지금 탄건 어차피 다 그냥 말 더듬는 거 그러니까 건져 올라가지거든요 덩어리 줘가지고. 근데 입에 들어간 탄 덩어리들은 어차피 다 나와요. 이제 입에서 거부하거든요. 그만 탄 거 먹지 말라고 입에서 걸러내주네.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건져내서 말도 안 들었던 나 틀린 건가? 근데 확실히 구운 줄은 맛있어. 구운 줄은 이제 맛이 없을 수가 없어. 토핑이 찐 맛있어. 떨어진 거 사서 3초 안에 드시면 괜찮대요 여러분. 탄 거 먹고 그냥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조심해야지. 말이 시가 된다고. 잘 안 씹히는 건 탄 거니까 뱉어내면 돼. 근데 이제 맛있어. 그러니까 일단 저거 간지 먹어봤습니다. 맛있습니다. 오늘별로 무더워지는 맛 나름 진짜 만족. 최근을 다 건져 먹고 즙 되게 많이 해서 먹었거든요. 엄청 진하다 약간. 여기서 보면 진짜 그냥 귤 레이드예요. 아 난 괜찮지 않아. 맛있어 진짜로. 방에서 우리 침대처럼 쓰던데 좀 더럽긴 하지만 가져왔거든요. 좀 요리끼리 하긴 해요. 세탁하면 되니까 청소하고 갖고 왔어요. 근데 이거는 뭐 부산에 딱히 쓸 일이 없는데 괜히 갖고 왔나 싶기도 하고. 오랜만에 조금 먹고 싶은데 문화상까지 가져왔어요. 문화상 대형이거든요. 사놓고 안 먹었는데 가져왔어요. 언젠가 먹겠지. 그걸 끝나가지고 그게 장난감 상자. 약간 씻었던 걸로 기억해. 그리고 매번게 찾았어. 바다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모호하게 써서 좋아요. 바이더스 1000원 정도인가 2000원인가 한 건데 근데 얼룩덜룩하고 약간 더럽죠? 닦아놓으면 되는데 닦아놓으면 되는데 귀찮아요. 이거 건조기가 들어있나? 안 들어있네요. 치우면 돼 괜찮아요. 이게 메이크업이 잘 돼갖고 좋아요. 저 종이봉투 담아놓고 메이크업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귀찮으니까 나중에 하자. 다음 주 주말에. 아 너무 귀찮아. 이거 바디로션 안 쓰는 거 제 방에 있던 건 내가 갖고 왔어요. 쓰려고 갖고 왔다. 내가 되게 쓰려고 갖고 왔다.
청소도 안 하면서. 아이고 힘들어. 장난감 먹으면 장난감을 넣어야겠죠? 힘들다. 원래 이런 거를 좀 넣어볼까? 이거, 이 바구니, 이런 거. 바구니, 바구니 넣으면, 이렇게 넣을까? 뚜껑이 안 닫힐 것 같은데, 이건? 안 닫힐, 닫히기가 힘들어. 닫히나? 안 닫히나? 안 닫히나? 뚜껑 없어져. 이번에, 안 돼, 잘 안 돼요. 뚜껑 물렁, 물렁물렁이 안 들어올까? 얘는 인형을 빼놓을까? 따로? 가방에서 인형을 뺄까요? 가방 체로으로 가나 그냥 들어갔고. 아, 그리고 그 우유는 원샷에서 다 만져. 마시고 좀 남았어. 아, 원샷에 따라서 남은 건 뭐야? 아, 조금 하나 비우고 좀 남았어요. 좀 덥긴 하지만 하나하나 인형을 치워볼까요? 쓰는 인형, 아까 그 옛날 인형 비슷한 인형. 어린 왕자가 쓸 때, 이 슬퍼방. 이 여우 친구 인형. 그래도 춘식인가? 이름이? 고양이. 어피치 개구리? 루프야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 다음에 그냥 어피치, 베이비 어피치? 귀엽죠? 공인형. 이거밖에 안 넣었는데. 그래서 많이 안 들어가는 거 봐, 씨. 와, 가방에 노예를 더 많이 들어가네, 뭐가 나쁘지. 다 넣었다. 안 넣었다. 가방하고 똑같이 들어가네. 약간 부피차게 조금 많이 한다, 가방보다. 짠, 잠깐만, 깜짝이야. 아, 그렇지. 얘가 훨씬 흙으로 좀 좋지. 그냥만 잘 잡으면 되지. 스티커 붙이는 거 봐, 옛날 사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관에 완료했네요. 깔끔하게 보관됐어. 좋아, 방에 있는 처박혀 있는 거를 잘 활용합시다, 이거. 이제 아직도 이놈이 상상이래요. 이북에 전에 아직 방심하지 않는다. 아직 모르겠다. 가능하면, 아직 몰라, 그냥 몰라. 한가득이야. 아직 치우고 있어. 치우는 바닥이 너무 더러워서. 치우는 거 보여주고 있어. 잠시만요. 아, 더러워. 옷이랑 잠옷이랑 이렇게 다 들어있거든요. 엄마가 봤으면 잠옷을 이미지에 뜯은 거 아니에요. 안 쓰는 거. 비닐 안 쓰는 천 안 쓰는 가방 보이지만 이것도 대단해. 어떻게 한장 안 쓰는 건가? 정말 깜짝 놀란가? 그렇죠. 이렇게 나가 넣어놓으면 이거 수선하고 잘 들어가네. 들어가네. 뚜껑이 다 안 닫혀. 됐다. 와, 힘들게 넣었다. 장난감 보관은 상자야? 상자가 자꾸 끊겨지고 모양이 잘 안 잡히는데 그래도 보관 상자해야 돼요.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천으로 덮어줍시다. 마지막으로 방에서 아까 갖고 왔던 거 이렇게 해가지고 덮어서 은폐 은폐 완료. 더 지저분해. 그냥 빼자. 장난감 상자 완료. 똑딱이나 달아줄까요? 안 닿지? 제가 안 떨어지게 자꾸 열리는데 수건 뭐야? 옷이랑 이런 거. 쓸데없이 많아가지고 그냥 지저분해. 제가 청소를 얼마나 안 하고 사시는지 알겠지? 짠. 같이 살 사람이 불쌍하고. 하지만 힘들어서 저 옷들도 나중에 치울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다. 체력도 안 와. 오늘 너무 청소를 열심히 했어. 장난감 상자 안녕. 알아봐. 자기 전에는 넣어놓고 편히 다리 뻗고 자고 놀 때 쉴 때는 요거 베고 자면 돼요. 편해요. 소파 같아. 지금 빨아야 되는데 지저분해. 얼룩인데 더러워. 오랜만에 빼내가지고 여기 안에 장난감 상자 다 인형 상자 위에 있으니까 또 받침대가 되네. 담요도 있고 수건 안 쓰는 거 치울 거고 옷은 밑에 있는 옷을 다 치웠는데 위에 있는 옷도 치워야 돼. 아, 귀찮아. 하지만 필요하지만 이 가방은 담요를 넣어둘까요?
나중에 좀 쓸데가 있겠지. 가방도 그냥 저거 넣어줍시다. 나중에 가방만 따로 모아놓고 정리를 하던지. 저때 이 짱바로 두고. 아휴, 이렇게 급하게. 너무 지저분하다. 너무 더러워요. 밑에는 깔끔하다. 치운 거랑 안 치운 거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그쵸? 전 약간 방이 아기자기하고 더러워. 이만 전문가분들 보시면 아마 이러지 않을까? 너무 아기자기한데 더러워요. 핸드폰이랑 난리지 않을까? 그래도 나름 진짜 귀엽고 이렇게 보면 진짜 예뻐요. 어? 자기합니다. 아이고. 주말에 팝콘을 좀 먹고 싶었는데 안 쓰는 비닐봉다리 버릴 거 연보라지에 좀 더 꾸며주고 싶어. 뽑아가지고 얘는 아이스티 박스인데 나중에 꾸며줄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얘도 이제 보류. 아직 몰라요. 일단 둘 데도 없어 얘는. 쓸데없이 되잖아. 제가 짐이 많아가지고 이불 들어온 거 봐서 쓸데없이 트프랑 막 콜라랑 날아다녀. 쓸데없이 짐으로 가가지고 어이구. 이거 어프어프 그래서 넣어볼까? 딱 들어가는 사이즈인데? 아니, 좀 더 크다. 길이가 좀 더 길어. 이렇게 쓸데없이 길어가 안 들어와. 아닌 것 같아. 스타벅스는 들어가네. 이건 들어가도 스타벅스 꾸며주는 건가? 꾸며주면 딴긴 한데 쓸데없이 종이 쓰레기만 늘어나는 느낌. 칸막 여기다 집어넣고 그러면 칸막 얘는 좀 쓸데없어. 나중에 또 쓰겠다. 일단 보관할 거는 보관하고 나중에 꾸며주든 말든 어떻게든 하면 되고 집어넣고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아이고 짐이 많아서 지금 난리 났다. 찢어지고 막 종이가 막 아이고 쎘다. 없이도 집어넣었어. 얘는 나중에 뭐 꾸밀 때 붙여주면 돼요. 그거 안 쓰면 상자. 칸막이 서랍장 꾸밀 때 쓸까? 지금은 딱히 쓸 데가 없네. 잠시 당근 인형 가방 다음에 백 이런 거 너무 너무 좋긴 한데 어퍼 백 그리고 오케이 정리해서 당근 가방 어퍼 백 어퍼 백 두 개 이렇게 에프백 넣어주고 딱 맞춰 사이즈 여기다가 백고추 박 가방 여기다가 인형 아까 보관해뒀던 데 똑같이 보관을 좀 해도 귀여워. 그리고 나는 가방을 이렇게 올려주면 딱 맞는 보관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랍을 보관을 합시다. 성인용 쪽쪽. 아 됐다. 좀 귀엽죠?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는 거. 전에 쓰던 꾸질꾸질해진 인형. 나중에 스포일러니까 좀 나중에 컨텐츠로 쓸 거긴 한데 그냥 나름 스포일러 해봤어. 충전기가 들어가도 좀 무거워졌고 아니 꽃가루 저 뒤로 가있죠? 원래 이렇게 뒤로 가있던 애라 좀 치워줄게요. 됐다. 좀 깔끔해졌어. 치우니까 되는 것 같다. 사람 사는 집 같네요. 분할 이거는 우유랑 그 생긴 게 좀 극혐이긴 하지만 맛은 있단다. 이거 주머니 지금 주머니는 만들기 아직 안 한 재료로 넣어줍시다. 이거 만들어진 인형도 귀엽지만 넣어주고 이 인형 옷도 넣고 이 아이도 깔끔하게 넣어주고 만들어진 인형 귀엽죠? 외계인 같아. 그리고 펜던트 집어넣고 쪼여서 보관하고 좀 깨끗해졌어. 그나마 이거 콜라 아직도 얼마 안 녹은 거 봐. 진짜 오래가네. 잘라서 손코팅 해주고 또 뭐하려 했더라? 이제 건전지 넣어줬는데 귀찮고 또 뭐 하려는데 기억이 안 나네. 뭐였지? 기억력이 어떻게 굳어가지고 큰일 났어. 키티 인형을 꺼내놨으니까 밑으로 넣어줄게. 제다 놔줘. 너 여기 있어. 머리카락 치워. 더러워.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뭐 하려 했더라. 아 이거 꾸며주기로. 이거 꾸며주면 오늘 하루 일과를 좀 마칠 것 같고 저녁은 뭘 먹지? 저녁 알리올리오 해달라고
해달랬는데 오빠가 잘 피곤한 것 같아. 파스타는 해가 나오면 졸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뭘 먹을까? 아, 고구마 어제 썰고서 에어프라이기로 한 거 있는데 그거 먹으면 될 것 같아. 최고다. 그냥 따로 올릴게요. 영상이 좋아도 하세요. 키캣 스티커로. 나는 키캣 스티커로 우유통 안 쓰던 거 엄청 오래된 통 꾸미기. 우유도 들어있고요. 새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통도 깨끗이 씻은 거라 괜찮아요. 스티커로 꾸미기. 키캣 시선. 저는 즉흥적으로 붙이는 스타일이라 그게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해요. 스티커 스티커하게 여러 개 붙인다. 이게 카메라 사면 주는 스티커인데 카메라가 있는데요. 거기도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남은 것들이니까 하나하나 예쁘게 꾸며줄게. 사실 이런 거 꾸며줄게요. 사실 이런 거 전자기기에 붙여 진짜 예쁜데 저는 전자기기보다 통 꾸미기를 좋아해서 뭐 이런 통은 우유 안 담아도 그지 나중에 뭐 굳이 그지가 아니라 굳이 안 담아도 이제 간식이나 과자 같은 거 담아주면 좋아요. 음식이나 그러면 되게 예쁘거든요. 하나 스티커 하나 붙여줄게. 제가 지금 생일이라서 배가 아파가지고 냄새가 좀 심하네. 이런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이 스티커가 좋은 게 밑에 되게 쓰라고 있어. 보통 뭔가 장식으로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돼 있네. 되게 좋다. 뚜껑에 빈 눌러서 붙여줘. 착 깔끔해. 또 있어. 스티커 하나 더 있는데 어디 갔지? 네, 기억력 여기 있다. 앞쪽만 꾸며주면 허전해요. 대충 붙이는 것 같아도 또 나름 이쁘게 붙이고 나름 노력하면서 붙이고 있답니다. 뚜껑에는 허전해 보이지 않게 빙 눌러서 붙여줘요. 아유, 잘못 붙였어. 빼기가 참 힘든 종이 스티커다. 그래도 잘 안 끊어져서 다행이다. 한 번에 붙이는 법이 없니? 그래도 아까 붙여서 잘 붙였어. 제가 나름 또 디자인을 좋아해서 잘 하지도 못하면서. 아, 한 손으로 하려니까 힘드네. 보통은 이거 막 핀셋으로 하는데 핀셋이 없어. 그 핀셋도 불편해. 손가락이 두꺼워. 스티커가 힘들어할 것 같아. 스티커가 아직 살려줘요. 거의 다 했어요. 이거. 근데 빈틈없이 붙이는 거 좋아해. 이거 똑바로만 붙이는 분들이 있는데 좀 똑바로 붙이는 것보다는 사선으로 붙이는 거 좋아해가지고 깔끔하게 붙여주는 거 좋아해요. 여기 옆에도 일직선으로 붙일까? 아니야. 좀 저는 비스듬한 게 예쁘더라고. 저 같은 스타일도 따로 있으실 수도. 그냥 말이 많았지만 말 많고 탈 많은 스티커고 스티커가 얼마 없어서 많지가 않아가지고 더 많이 꾸미고 싶은데 이거밖에 못 꾸며갖고요. 그래도 나름 짜라잔 완성했습니다. 더 필요한 스티커가 있으신 분들은 따로 붙여도 좋고요. 저는 남은 스티커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밖에 못했다. 얘도 짜라짜잔 완성했습니다. 우유랑 초콜릿 키캣이랑 여러분 같이 드셔보는 거 어떠실까요? 전 키캣 대신에 그냥 우유랑 초콜릿이랑 같이 먹어주고요. 선물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러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실수로 하나 남았는데 먹지 뻔했잖아. 하나가 있었네. 그럼 가운데 뿅. 정 가운데 있는 딱지. 그리고 밑에도 또 있어요. 여기 밑에. 그래서 가운데다가 인종물로 거꾸로 붙였네. 괜찮아요. 거꾸로 붙여도 나름 느낌 있어. 사실 귀찮은 거 아닙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나름 느낌 있습니다. 완성이 되네요. 진짜로. 날이라 아파서 생리해가지고 머리도 못 감았는데 잠을 자기 강아지까지 데리고 나갑니다. 귀여워. 추워. 추워. 귀여워. 가자.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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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힘들어. 추워 추워. 이렇게 되네. 너무 됐어. 조심. 눈이 많이 쌓여. 나는 신는 눈 저기 힘들어. 이거 이걸 멈춰야 돼. 아 재밌어. 3,500원이 비싸더라. 강아지도 나가 좋은 거다.
오랜만에 생선을 먹고 싶어요. 가족이 돈만 저희는 이거 사치랍니다. 돈이 없어서요. 집 가서 나중에 데워 먹어야지. 해만다이. 우유를 오빠가 파스타 해준다니까 너무 좋구나. 저녁 해주는데 왜 안 해주는지. 자는 동안 그리고 방에 앞에서 방문 앞에서 베개 커버를 발견했거든요. 뒷면이고 앞면이 이제 꾹꾹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 밑에다 깔려고 여기다 깔려고 바구니 쪽에 여기 아무 부분 안 보이게 깔려고요. 굳이 왜 까냐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도 귀여우니까 깔아줘. 일단 깔았어요. 귀엽죠? 깔끔하게 깔아.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깔아서 이렇게 지우는 게 이렇게 해서 아이고 단단단. 오늘 퍼즐이라기보다는 모형에 조립한 거. 오늘 분홍이 있는 착 아가씨 안 돼. 아가씨 안 돼. 야, 아, 좋아, 좋아, 좋아. 여기 얼굴 꺼내고. 아이고. 됐어. 하, 힘들었다. 이거 따뜻한데 여기 그거 꼭 있는 데다가 작은 상자도 있는데 이런 가벼워서 이거는 줄 3개가 있는데 얘네는 진짜 발로 사는 거야. 바짝 망해서 먹으면 껍질처럼 그냥 바짝 망해갖고 이번에는 에어프라이 없이 응? 성공하고 나야겠다 꼭. 그리고 프라이도 오려서 손코팅을 해봅시다. 내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사장이 나서 좀 귀찮네. 약간이 꼬질꼬질한 듯한 보이지만 새거라면 그냥 아무래도 그런 거 아니다. 안 빠른 건 아니에요. 빨았는데 들어오고는 오래돼 들어왔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주세요. 잘라내기. 이게 원래 있던 거는 윙고 있는 쪽에 옮겼고요. 이거 원래 이게 손톱 그린 자리였는데 자리가 모자라 여기다 옮겼어. 여기 손코팅을 했다. 이거 얘는 뗄라 그랬더니 유지 때문에 찢어질라 그래갖고 이거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있잖아. 귀여워서 놔뒀다. 되게 약간 튀어나온 건 잘라내든지 위치 좀 옮겨주면 됩니다. 옮겼어. 튀어나온지 몰라요? 이왕 이렇게 된거 가루가 이렇게니까 새로워 되니까 자리 차지를 많이 하는 거 됐다. 아니야 안돼. 밑에 가서 줄까요? 됐다. 하여튼 트리니가 들어가서 못해버리고 은근하게 자리가 좀 많네. 평평하게 붙여야지. 이거 없나 그러면? 평평하게 붙여야지 이런 거는 평평하게 붙여야지. 아이고 뒤에가 제가 하루에 까매도 안 보이죠? 제가 잠깐 카메라 높여놔서 그냥 한 손으로 하고 한 손으로 하는 건데 너무 세밀한 자 나름 견고한 자는 그래. 됐다. 잠깐 조금 됐어요. 귀여워요. 아니 키워주는 거? 로티드 건가 보다. 로티드 귀여워요. 전체가 최고 정리해. 빤빤 파스타 먹고 저녁 먹을 다음에 씻을 또 씻긴 좀 그렇고 우유가 조금 흘렀네. 그냥 이렇게 시켰는데 스티커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 저녁 먹고 파스타도 저녁 먹고 난 또 뭐하지? 우유도 남은 거 좀 먹고 그냥 자야겠다. 그래서 약을 먹었어요. 몸이 아파갖고 결국에 생일 돈이 안 먹고 버텨보려고 요새 약을 많이 먹고 자주 요새 한두 달인데 약을 너무 자주 먹어가지고 안 먹을라 했는데 제가 너무 아파서 먹었어요. 버티다 버티다 해서 먹었어요. 아프면 아플 때 쉬는 게 최고예요. 좋아. 예. 이건 치우. 하여튼 영상도 긴데 조금 더 적극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편집을 해서 드려요.
깜짝에 뚜껑이 너무 부러서 안 열려갖고 열다가 날아갔어. 근데 어디 갔는지 안 보여. 날아갔으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보여요. 그래서 아 어디 갔어? 그러다가 그걸 못 찾아서 작은 뚜껑 자꾸 날아다니고 있는. 이게 작은 건데 작은 뚜껑에도 뚜껑이 또 있어요. 보면은 이게 덮개인데 덮개 저거 날아가가지고 짜증났었는데 그냥 딱 맞아. 그냥 얘로 덮을게요. 어이없죠. 원래 큰 거 파란 버전 딱 있는데 뚜껑 큰 거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생각해 너무 어이가 없어요. 또 오늘은 힘들게 인테리어도 꾸미고 나름 만족하는 하루였다. 힘들었다. 온풍기 쐬며 편하게 잘 잡시다. 밥 먹고 파스타를 기다리며 행복. 오늘 일요일은 행복한 하루다. 그래서 안 했던 코팅 또 했다. 아 귀찮은데 잘 됐다. 한번 해보자. 오늘은 쪼그려서 빨리 갈까요? 쪼그려서 하니까 오해하셨다는 것 같아. 나는 이제 인형들 담아놨고 만든 거 이제 짱인데 인형 담아놨고 손톱이 여기다 뭐 둘까 고민했었는데 이건 너무나 딱 좋아요. 토끼도 ASMR 썼었던 느낌 귀엽죠. 이렇게 하고 또 뭐 할까? 아이 뜨거워. 또 온풍기 귀 말리는 중. 그래도 화상을 입거나 뭐 약간 불이 나거나 하지 않으니까 다행이에요. 약간 그 열풍기 쓰시는 거 좀 추천해드려요. 오늘 이렇게 좀 상하려나? 아니 차가워. 아직 괜찮아. 아직은 괜찮다. 이거 코팅기 떨어졌네. 파스타 만든 건데 토마토 파스타거든요? 이거 먹을 거예요. 아, 좀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너무 맛있어요. 먹다가 좀 크림 파스타는 나고 그것도 먹을 거예요. 급하게 방에 왔다 촬영하려고 해야지. 너무 맛있어. 얼굴에다가 만들어진 크림 파스타 방금 안 맞춰서 너무 좋아요. 홈토도 먹으면 너무 맛있었어. 진짜 맛있어. 아침도 파스타 저녁도 파스타 전국이로다. 예, 너무 행복하고 신난다. 우울했는데 생일 때문에 너무 배 아프고 막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 좋아. 너무 너무 약 먹은 뒤에 배가 아프네. 오늘 파스타는 또 콜라가 빠질 수 없는 거 있어가지고 아직 안 먹었다. 맛을 물어봐가지고 먹어볼게. 맛있어. 와 새우는 완전 만족. 향수는 나는 거 한 영상 보고 오빠한테 맛있다고 해줬습니다. 착한 여동생입니다. 아, 너무 맛있어. 행복해. 양도 많아. 심지어 이거 저녁으로 먹고 행복하게 콜라까지 마시면서 얼음 녹았는데도 시원해. 얼음이 녹아서 아직 남아있어. 시원해. 맛있게 잘 먹고 이거 소화시키면 자겠습니다. 배가 아파요. 맛있다. 근데 갑자기 이건 먹방. 맛있어. 맛있어서 많이 먹긴 했는데 이만큼 더 남았거든요. 좀 뒀다가 배불러서 좀 딱 배고프면 먹든지 아니면 내일 먹든지 해야겠어. 그래서 이만큼 먹고 콜라잔을 마십시다. 폭이 더불어. 하, 맛있다. 진짜 맛있게 먹었고 자기 전에 귤이랑 우유 섞어서 남았던 거 마시고 자야겠어. 비주얼은 좀 흉측하고 흉측한 거 같지만 진짜 맛있던 거. 귤도 많이 말라가고 지금 말라가고 있거든요. 말린 귤도 먹고 싶어서 말리고 있어요. 좀 이만큼 먹고 쉬다가 자야겠습니다. 진짜 애짠 토요일을 아니 일요일을 보냈어요. 토요일은 하루 종일 울기만 했거든요. 근데 일요일은 진짜 행복하게 보냈어요. 그래서 영상이 엄청 길어요. 보시다 지칠 거예요 아마. 광고도 5개씩 들어갈 것 같은 느낌. 어제 진짜 맛있었다. 만족합니다. 최근 오늘 최고의 하루였어.
내일도 미국 하나로가 되길 18 월요일날 계약해서 돈도 많이 벌고 월급도 많이 받는 소금이랑 컨텐츠도 많이 찍고 돈도 많이 받고 광고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텐션 업 텐션 이쁜 업 텐션 안녕.